밥 못해도 잘 못하신다면 유감. 씨발 새끼야! 너 내가 밥 못해 잘하는데 못한 거 어떡하라!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얘들아, 털선이들 안녕. 오늘도 피드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6월 마지막 피드백입니다 오늘은. 쌤이 왜 안 키냐고? 내가 안 씻었거든. 어제도 안 씻었는데 오늘도 안 씻어가지고 주말에 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몰라, 안 씻어. 내일 씻을 거야. 매일 씻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아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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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이제 그 메이저님 사람들이 씻었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씻이란 단어 블락해주세요. 아 몰라 안 씻어. 양치는 했습니다. 아이고 봄수야 안녕. 학원 영업신고는 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지금 영업신고도 안 하고 영업하는데요? 그래야 안 걸리면 합법이지. 자 첫 번째 피드백 볼게요. 아 뭐야 그림 존나 작아. 가로 200픽셀에 세로 187픽셀? 아 근데 하늘 잘 그렸다. 아니 근데 픽셀 씨발 진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마법학교 학생들. 마법학교 학생들. 아! 학생들이라길래 뭐지? 한 명밖에 없는데 씨발 여기 보여요? 몇 픽셀 정도 될까 얘?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한 20픽셀 정도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야 진짜 몰랐네. 이거 사람이었구나. 오 오케이. 마법학교 학생들을 그렸대요. 흉상밖에 못 그리는 취미러입니다. 그림이 너무 단순해요. 판타지 일러스트를 그렸는데 마법물인 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 뒤에 애들을 이따위로 점 찍어놨으니까 모르는 거 아닐까? 나는 이거 뭐지? 지나가는 생각 이거 철새 이동하고 있나? 싶었어. 누가 빗자루 탄 마법사라고 생각해. 그냥 멀리서 보면 어? 생각? 이러지. 허리 아래로 그려본 적이 별로 없어서 상체랑 어울리는 하체를 못 그리겠어요. 마법 느낌 안 난다고? 이게 뭐하는 포즈인 걸까? 마법봉을 들고 마법 빗자루를 들고 팅카라 호이? 마법 느낌 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막 효과 같은 거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더하기 발광 레이어거든요? 이것만 해도 솔직히 좀 그래 보여. 그리고 이 마법사 친구들을 조금 키워줍시다. 마법사 친구 좀 키워주자고요. 그리고 엔간하면은 이 공중에서 지금 다 같이 빗자루 타고 가고 있잖아. 그럼 얘도 빗자루 타고 가게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인공 혼자만 빗자루 안 타니까 이상하잖아. 그리고 하체를 못 그려서 물어보신 분은 일단은 전신을 그려보세요. 전신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좀 멀리 봐. 그러면은 이제 다리가 짧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팔이 길어 보인다거나 그런 인체 비율이 보이거든요. 그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말고 멀리서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분과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그거네. 단갈론파. 단갈론파의 에노시마 준코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밤무태 그림 그리는 법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밤무태도 잘 못하신다면 유감입니다만 씨발 새끼야! 너 내가 밤무태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간단하게라도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매기는 거 아니야 진짜? 밤무태 안무태 그림을 원한다 이거죠. 자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개꿀팁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잘못 가져왔어. 잠깐만. 잘못 가져왔다고 했지만 자랑하고 싶다. 봐라 내 실력을. 참고로 한나절만에 그렸습니다. 자 봐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딱 봐도 유태죠. 근데 내가 이걸 반무태로 바꿀 수 있어요. 선생을 바꾸면은 반무태 느낌 나요. 유태 느낌 안 납니다. 우와 반무태. 그리고 여기서 명암을 제가 이렇게 셀식으로 채색을 해놨죠. 셀식의 명암을 풀어줍니다. 손끝 브러쉬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끌어줘요. 그리고 이것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가짜 반무태라니. 야 이것도 반무태지. 아무튼 선색깔만 바꿔도 그 유태의 단절된 느낌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자 아무튼 이분 걸 볼게요. 내가 이거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냐면 살짝 하이앵글을 생각을 하고 그리신 것 같거든? 보면은 어깨선 이렇게 있고 가슴선 이렇게 있고 살짝 하이앵글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하반신부터는 평면 앵글이야. 어? 이상하죠? 하반신도 같이 하이앵글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똑같이 하이앵글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또 머리카락 묘사가 너무 구려. 덩어리져 있잖아 이거. 머리카락을 좀 이렇게 얇고 좀 가닥가닥 나눠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앵글로 잡았으면은 밑에 있는 창도 하이앵글로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보기 좋았을 텐데. 보면은 그림이 깝깝한 느낌이 있죠. 공간감이 하나도 안 나고. 이러면 이제 공간감이 좀 생기죠. 상체랑 하체가 따로 놀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줍시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느낌 좋은데. 씨발 새끼야, 그림 그리다가 펜 부러져라. 디지털 스타즈 미쿠랑 박진님 그렸어요. 조금 인체가 어색한 것 같아요. 배경도 잘 못 그리겠고요. 다른 피드백 할 게 있으면 해주세요. 아, 네, 인체가 좀 많이 어긋나긴 했네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봐봐, 하체가 지금 따로 놓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린 걸 아닌 거랑 봐봐. 보면은 이분이 그린 거는 이 허벅지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 굴곡 보이지. 사실 이 정도 굴곡이 나왔다, 이제 허벅지 끝난 거야. 여기서 이렇게 굴곡 타서 이렇게 모이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 사타구니가 있다는 건데, 그럼 봐봐, 상체는 지금 여기 있어. 상체는 여기서 끝나. 그럼 이 중간은 뭐지? 이렇게 돼 있나? 이 중간은 대체 뭔가요? 뭐 버기 선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거 보면은 이 허벅지를 이렇게 위로 끌어당겼죠. 그러면 이제 이 완만한 이 굴곡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채워졌지. 지금 여기가, 여기도 여기를 깎아냈어요. 여기를,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쯤에서 굴곡이 져야 되니까 여기 상체랑 하체랑 이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상체랑 하체가 따로 느낌이 안 들겠죠. 그치, 인체까지 다 그리고 옷 입히는 게 좋긴 해,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아 맞다, 이거 배경을 살짝 물어봤었지. 글쎄, 이거 캐릭터 주변에 이거 리코 모양대로 이렇게 좀 밝은 색깔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머리 색깔이랑 지금 너무 똑같으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이거 초록색을 그 좀 더 밝은 걸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괜찮죠? 이거는 어우 뒤져요 그냥. 자, 다음 거 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진님, 저도 프로한테 피드백 받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그림 하나당 어림잡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물감 그림은 제게 처음입니다. 색깔 칙칙한 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 머리색은 뭘 하지 마세요. 저도 칠하고 무진장 후회했어요. 눈물 날 것 같으니까 그건 빼고 지적해주세요. 칠은데? 존나 지적할 건데? 머리카락 나 무조건 나눈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 그게 다 능사가 아닌 거지. 아이 참나. 야 오냐? 야 오냐고. 장난입니다. 머리카락 색칠 잘했어요. 이거 묘사도 잘했고 색깔 마음에 듭니다 저. 예. 아 이거 봐. 야 뭐 이거 기린이야. 목이 엄청 길어. 이 정도로 줄일게요. 그리고 야 뭐 승모근이 그냥 증가를 했어 아주. 누가 여기 떼먹었나 봐. 그리고 어깨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죠? 겨드랑이가 이렇게 넓은 사람이 있나? 비율은 딱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율은 딱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이거는 솔직히 보면은 막 목도 막 엄청 기괴하게 꺾여있고 막 어깨도 이상하고 했는데 이거는 안 건들게요. 이거는 살짝 뭔가 카툰풍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이런 기괴한 꺾임이 좀 잘 어울리네요. 블랙 코미디 만화 같은 데서 잘 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이거 거미줄에 걸렸네 얘네. 큰일났다. 거미한테 잡아먹게 됐네. 이거 투시를 공부를 아예 아직 안 하셨어 그래요. 투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투시에 대한 메커니즘이 없다면은 사실 그려봤자 안 늘어요. 만약에 이런 거를 투시 공부 없이 그리는 사람은 재능충이에요. 공간감이 되게 강한 사람들, 공간감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발달돼 있는 사람들은 사실 투시 공부 안 해도 어지간하면 투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시 어떻게 하냐고요? 투시는 이제 소실점 잡고 방사선을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캐릭터 배치하고 그래야 되거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캐릭터 배치에 맞추려면은 지평선 이쯤으로 내려야겠죠? 얘는 앞으로 더 있어야지. 이 아슬아슬하게 어떻게든 발끝까지 이 안에 넣으려고 한 거 봐. 안 돼요. 그냥 차라리 그냥 바깥으로 내빼. 그냥 바깥으로 빼버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야 돼. 소실점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시선 그리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안 배운 상태에서는 아마 힘들 거예요. 인체 비율 조심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난 이거 되게 느낌 좋아요. 되게 기괴한 느낌 들어 좋거든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야, 팔 쏘는 자켓랑 앉아서 얼굴을 팔에 묶고 있는 앙스타 캐릭터를 그렸다고 하네요. 자연스러운 인체, 옷주름, 예쁜 얼굴 그리기, 채색 조언 부탁드려요. 야, 일단은 보자마자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야, 선 느낌 너무 좋다. 선 느낌 너무 좋다, 정말. 잘한다. 다만 평면 앵글이 그림은 정말 잘했거든요. 옷주름도 여기도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진짜 잘했는데, 아 이게 좀 많이 아쉽네. 화살이 안 보여. 한 10초 바라보다가 화살이 여기 있는 거 이제 봤어. 빛이 화살 그런 거 쏘는 거겠지? 일단은 구성은 되게 잘했어요. 구성은 잘했는데 배치가 조금 문제야. 일단은 이 호랑나비가 너무 다 가까이 있잖아. 뒤로 작게 좀 많이 보내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더 잘라서 배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팔을 좀 더 눈에 잘 띄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나머지는 잘했거든 되게. 그리고 호랑나비도 크게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중간 거 한두 개 넣고 나머지는 좀 뒤로 보내. 뒤로 공간감 느껴지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공간감이 느껴지죠. 구성은 되게 좋았는데 배치가 많이 아쉬웠다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죠? 배치가 많이 아쉬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그래 활에 되게 중점적으로 맞췄을 때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만약에 이 캐릭터에만 집중했다 하면은 그냥 지금 이대로 하시고 호랑나비 배치랑 활만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활만 좀 잘 보이게. 활이란다, 화살. 왜 그 있잖아, 캐릭터가 분명히 잘 보여야 되는 일러스트들 있지. 예를 들면은 덕질용 일러스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 캐릭터가 잘 보여야 되는 거. 그런 거라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물 배치만 숨만 보셔도 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림 자체 퀄리티를 높이고 싶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았겠죠? 아,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싶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하하. 좋아요. 자, 마지막 분 볼게요. 자작 캐릭터를 그렸다고 하네요. 초록색 그림은 몇 달 전 그림이고 빨간색 그림은 비교적 최근에 그린 그림입니다. 검은색 옷 채색법을 알고 싶습니다. 검은색 옷을 그리는 법이라 똑같은데 그냥. 사실 검은색 옷 그리는 법은 뭐 쉬워요. 보통은 회색 옷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색깔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곱하기 레이어로 그림자를 이렇게 겹쳐서 넣죠. 근데 이제 어두운 옷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해주시면 쉽습니다. 어둡게 존나 칠해요. 일단 어둡게 존나 칠해. 그 다음에 표준 레이어로 밝은 부분 채워줘.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돼요. 빛받는 부분을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얘도 다 채운 상태에서 밝은 부분을 표준 레이어에서 만들어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어두운 옷이 잘 나오죠. 먼저 회색으로 깔고 검은색으로 덮는 것보다 그게 편한 거예요. 아니 뭐 이거는 둘 다 해보시고 편하신 거 하시면 되세요. 명암을 못 넣은 사람들 특징이 그거야. 완전히 이제 어두운 색깔에서 더 어둡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봐봐, 한 이 정도 색깔이야. 여기서 검은색으로 명암 넣는 쳐도 이게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만 더 밝게 했으면은 명암을 넣어도 잘 보인단 말이야. 이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깔을 이미 기본색으로 깔아놓기 때문에 여기서 명암 더 넣어서 막 블랙으로 한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다음에는 흉상만 보낼 게 아니라 전신을 그린 걸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러분들, 피드백이 끝이 났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얼굴 보여달라고? 아 진짜 개 후레해서 그래. 내가 지금 잠깐 보여줄게. 진짜 개 후레해서 그래.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